고려해운과 SM상선 등 국내외 5개 선사가 중국과 중동, 파키스탄을 잇는 신규 항로를 출범합니다. CMX로 이름 붙은 신항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두바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등을 순회하게 됩니다. 다음 달 17일 중국 신강에서 처녀 취항합니다. 운항에 참여하는 선사는 고려해운, SM상선 등 국적선사와 홍콩 골드스타라인, TS라인, 태국 RCL 등입니다. 이들은 5천에서 6,500 TEU급 선박 6척을 공동 배선할 예정입니다. SM상선은 이로써 중동시장 진출, 국내외 해운사 제휴 등의 과제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3분기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